양귀비 꽃을 하나만 그려볼게요. 양귀비 그릴 꽃의 전체 범위를 먼저 이렇게 정하세요. 정해놓고 정한 다음에 꽃의 중심의 위치를 찾고 꽃 중심의 위치를 찾고 거기에서 줄기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. 줄기의 형태가 이렇게 잡아놓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꽃잎이 몇 개로 갈라져 있는지 꽃잎 중심선들을 이렇게 잡아주세요. 자, 이게 끝이야. 너무 쉽지? 자, 이제 꽃 들어가 볼까요? 이렇게 그냥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색깔들을 그냥 툭툭 칠해주세요. 자, 한번 가볼까? 한 가지 색을 칠하고 문지르고 칠하고 문지르고 하지 마시고요. 혼합될 색깔들을 먼저 같이 이렇게 칠하세요. 어느 쪽으로 문질러서 끌어내리느냐에 따라 이 짙은 색깔들이 안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마치 양귀비 꽃의 결을 만드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죠. 그런 게 재밌죠. 어느 방향으로 문지르냐에 따라 색 번짐의 효과가 달라요.
이렇게 기본색을 먼저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색 변화는 이 꽃잎 안에서의 변화로운 색 표현은 주변 배경을 같이 해가면서 거기에서 빛의 영향, 색의 영향을 받는 색을 요 안에 세분화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. 처음에 했던 게다 끝은 아니에요. 그게 이제 시작이죠.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시작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두껍게 발라 올려야 할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색을 세분화 시켜주세요. 이거로 풀어 들어가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해볼까요? 네. 네. 네.